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 이제 등록 면허세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재산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3절의 납세 의무자인데, 이제 등록 면허세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게 세법인가 등기법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배우는 이 등록 면허세는 등기법 에서 나오는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법하고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이걸 한번 보세요. 등기법에서 나오는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있죠.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를 우리는 이 지방세법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등록을 하는 자. 등기죠. 등기.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 이게.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민법도 마찬가지죠. 민법에서도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보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반복을 해버리면 제가 민법 선생도 아닌데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준으로 해갖고요. 이자가 등록 면허세를 낸다 이 생각만 하시면 끝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것을 세법에서 즉 지방세법에서 등록 면허세를 표현할 때보다 등록을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다 끝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 좀 보실 게 이거 있어요. 거기에 오른쪽 페이지에 그 일곱 번째 보시면은 쟁송이나 기타 사유로 등기 등록을 하게 된 권원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액이 환급되는 것은 것이 아니다. 전 시간에 말미에 그런 얘기 했죠. 등록 면허세는 환급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안 내도 얼마를 낸다? 6천을 낸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인데요. 과세 표준이요. 그 과세 표준.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였던가요? 취득 당시의 가액. 그랬어요.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가액, 취득 당시의 부동산 가액에 또 차량이라면 취득 당시의 차량 가액. 그러면 우리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을 때 취득 당시의 부동산 가액 그랬잖아요. 부동산 가액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예외가 시가표준액이다. 특별한 예외가 사실상 취득 가액이다. 그런데 우리 등록 면허세도 그렇게 등기 당시에 부동산 등기 당시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등기를 할 때 그러는가 보군요. 과세표준 첫 번째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가액이라는 얘기는 신고가액 또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어떤 등기를 할 때군요. 소가치라는 등기를 할 때.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할 때. 지금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등록 면허세를 내는 경우는 없어요. 없지만 혹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건물을 져놓고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미 취득세는 냈어요. 근데 취득세는 냈으니까 지금 등기만 하면 돼요. 그때는 등록 면허세를 내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과세 표준이 뭐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액. 등기 당시 부동산 가액 원칙 신고가액 예외 시가 표준액 특별한 예외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이전 등기의 가장 대표는 상속 등기가 가장 대표거든요.
상속등기 같은 경우도 상속등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 상속을 받았으면은요 여러분 지금도 등기를 안 해도 과태료를 붙지는 않아요.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과태료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보전이나 즉 원시 취득이나 상속 같은 거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을 했으면 즉 상속을 받아서 취득했으면 상속개시일에 취득했으니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안 하면 뭐가 붙는데요? 가산세가 붙죠. 하긴 해야지 돼. 또 원시 취득도 마찬가지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성인지에서 빠른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돼. 안 한다. 안 되죠. 그런데 과거에는 틀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하, 옛날에 취득세 낸 것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할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가등기.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이전. 가등기나 가등기 이전, 지상권 설정이나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할때 과세 표준은 뭔가 보면요. 등기 당시에 부동산 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채권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채권 금액은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 이런 것은 채권 금액을 과세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 금액을. 그리고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앞에서 취득세에서 보신 거니까 제가 뭐 별로 얘기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런 얘기 좀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채권 금액이라는 거 있죠. 채권 금액. 채권 금액 요거 나와 있는 거고. 기타 전세 금액은 전세권 설정 이전이라 할 때는 전세 금액을 과세 필요한다. 월 임대차액을 과세 필요하는 경우 있죠. 임차권 설정 이전할 때. 여러분 임차권은 보통 보증금에 월세를 내잖아요. 근데 보증금은 과세 표준이 되지가 않아요. 보증금은 안 되고 월 임대차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건수. 우리 등록 면허세는 유일하게 종량세를 택하고 있죠. 우리가 배우는 세목에서 종량세가 있죠. 건한 건에 6,000원. 말소 가장 대표적인 게 말소, 멸실 등기, 또 지목 변경, 합병, 건물이 구조 변경 이런 등기 하고 있다. 그런 건 건수 한 건에 6,000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율을 보면은요. 세율을 보면 여러분이 소유권에 관한 세율은요. 우리 취득세에서 배운 거에서 2%를 빼면 딱 떨어져요. 취득세에서 배운 세율에 2%를 빼면 딱 떨어지니까 보고 나머지 채권 금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있어요. 전부 다 1000분의 2, 즉 0.2%가 된다는 거죠. 오. 그다음에 중과세율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서 과밀억 채권이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 몇 배를 더 낸다? 세 배를 더 낸다. 그것까지만 체크를 하시고 다른 것은 그냥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6절 비과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있네요. 뭐 이런 게 있다 보시고 또 형식적인 소유권 등록에 대한 비과세. 이상한 거 있어요. 회사 이정리 또는 특별 청산 네, 관하여 법원이 촉탁으로 인한 등록 비과세 주겠다. 회사의 정리 특별 청산 우리하고 관계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러분이 내 주소도 바뀌었죠? 내 주소 바뀐 게 뭐예요? 옛날에는 몇 번지 몇호 있다가 지금은 뭐예요? 도로명 주소를 쓰잖아요. 바뀌었어요. 등기부에 그거 바꿀 때안 받아요. 등록면허세 안 받아요.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또 옛날에 몇 평, 몇 정보 그렇죠? 이런 걸로 돼 있던 거 전부 다 평방메터로 전부 다 환산을 했잖아요. 이런 계량 단위 환산할 때도 역시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글자를 잘못 썼어. 실수로. 그거 바로잡는 등기를 할 때도 당연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이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한다면 비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7절에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도 당연히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는가 보냐. 신고 납부 기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정해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까지예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보시고, 나머지 그 뒤에 1번, 2번 나오는 거는 취득세서 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또 예외 보통징수도 마찬가지죠. 단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다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최저세액이라는 게 있죠.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에 규정된 면세점 제도나 소액 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등기에 있어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얼마로 하겠다? 6,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부가세, 지방교육세 20%. 취득세에 비해서는 간단해요. 농어촌특별세 혹시 감면이 되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172쪽에 재산세. 이제 취득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재산세 같은 경우도 보통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보시고, 재산세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동산 중개할 때 가장 관계가 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얼마 나오냐고 중개업자한테 물어보러 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취득세 같은 경우라든지 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많이 물어봐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자기 돈 자금 스케줄 때문에 얼마 나와요? 물어보고. 취득세 얼마 나와요? 그리고 중개 행위를 할 때는 취득에 관한 조세는 중개물권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에 관한 조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개물권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할 때는 필요가 없지만, 파시는 분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아, 우리 팔면 세금이 얼마 나와요? 중개업자 왈, 나는 몰라요. 세무사 가서 알아보세요. 그럼 세무사까지 찾아갔다 오는 길에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몇 군데나 될까요? 그럼 거기서 들리면 어느 가다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또 많이 써놨어요. 중개사무소 밑에다가 그 간판에다가 유리 썬팅 같은 데다가 세무상담 써놨어. 지나가다 세무상담 써 있어서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이구 세금이 요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다시 와야 안 와요? 안 오죠. 양도세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고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도 가장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재산세가 굉장히 빈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빈도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취득, 보유, 양도. 여기에서요, 3등분해서 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두 문제는 조세 총론에서 빼고, 나머지 14문제를 갖고 안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만, 종부세는 간단해요. 조금 전에 등록면허세만큼 간단한데, 재산세를 잘 알고 계셨을 때 그래요. 취득세 공부한 거와 등록면허세가 유사한 것들이 많잖아요. 재산세와 종부세 유사한 건 많다라는 거예요. 재산세를 알아야지만 종부세 알수 있고. 그러면 재산세를 보면, 재산. 요새는 이제 살려면 재산이 좀 많아야 되는데, 재산 중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재산은 뭔가요? 금액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부동산이죠. 뭐 집에 현금 있는 것도 여러분한테 재산이지만, 여기 재산세에서는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고요. 그러면, 재산세는, 이제 내용을 한번 거기 보시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보유 중인 재산, 보유 중인 재산, 그 재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 다섯 가지만 재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것만 뭐다? 재산이다. 그러면 광업권, 어업권 이런 건 재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재산세에서는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량, 기계장비, 재산 아니에요. 차량, 2억짜리 차를 갖고 있어도 그거 재산 아니다. 의 소유에 대하여 매년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저도 매년마다 이 재산세 내니까 되게 짜증나요. 그것도 언제 재산세가 나오던가요? 기억이. 7월과 9월. 그렇죠? 근데 7월이 많아요? 9월이 많아요? 7월 달에 재산세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9월 달에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마저 아, 재산세 저기권은 얼마 냈고 여기권은 얼마 냈고 7월 달에는 얼마 냈고 이게 기억이 나는 분은요. 나는 분은 100%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정도 기억력입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얼마를 냈는지. 그 7월과 9월에 낸 거는 그렇죠. 몇월 달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하여튼 냈다. 냈다. 근데 그거는 자동차는 별개로 자동차세를 냈고 재산세 낸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재산세에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아, 선박, 항공기까지도 뭐구나. 재산이구나. 이것을 소유하면 어떻게 하래요? 매년마다 내래요. 매년마다 낸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계속 고통,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도 재산세 내면 행복하지. 그래, 나도 이제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렇게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유, 샀다고 내고 기분 좋아서 내고 양도세는 팔아서 남았으니까 내고 그렇죠? 재산은 그냥 가지고 있다고 내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재산세 성격을 한번 볼까요? 재산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세하는 시군 국세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아가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아가는 세금이에요. 시군 국세다 그러고 있죠. 시군 국세다. 그런데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시와 특별시 구인 경우에는 특별시와 뭐 하겠다? 공동과세. 뭐 수차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은 시군 군세다. 특별시만 구와 공동과세한다. 그다음에 조세 수입이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뭐래요? 보통세. 그렇죠? 일반 경비에 충당하니까 보통세죠. 그리고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고 보유세. 갖고 있으면 일정한 수익이 생기니까 뭐라고 그래요? 수익세 얘기를 하고 있죠. 수익세 얘기를 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요. 재산이 소유자 인적 사항을 고려함이 없이 과세 대상 자산의 소유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하는 물세이며 합산 과세상 토지는 당의 시군구 단위로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세. 아이고, 골치 아파요. 인세.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전부 다 물세거든요. 물건이 같으면 누가 취득하든지 세금이 같아요. 물세예요. 근데 재산세는 뭐는 물세고 뭐는 인세다. 인적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물세다. 인적상을 고려해서 과세하면 인세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인적상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인적상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은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볼때 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 중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익과세이며, 재산세는 조금 전에 수익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토지의 경우 시군구별로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담세 능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응농과세. 땅을 있잖아요. 하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원을 낸다면, 1,000만 원짜리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200원을 내야 되겠죠. 1,000원이라면 2,000원. 그렇죠? 그다음에 1,000만 원짜리를 세 개를 갖고 있다면 3,000원. 그렇지 않고 만약에 1,000만 원짜리를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0원을 내면 1,000만 원짜리를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2,500원을 내고
1,000만 원짜리 3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5,000원을 내고, 이렇다면 뭐예요? 능력이 많으니까 더 과세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능과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산세가 그거예요. 조금 전에 인세라는 얘기는 1,000만 원짜리를 1,000원을 받았으면 2,000만 원짜리는 2,000원을 받고 3,000만 원짜리는 3,000원을 받으면은 이게 물세예요. 근데 1,000만 원짜리 하나를 가진 사람한테 1,000원을 받는데 1,000만 원짜리를 두 개를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 1,250원, 하나 1,250원, 합이 2,500원을 받아. 이러면 뭐예요? 1,000원짜리 똑같은 이쪽에 1,000원과 1,000원인데 하나는 1,000원, 1,250원 받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1,000원짜리를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1,000만 원짜리를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1,000원 받네. 1,000만 원짜리 두 개. 아, 너 1,250원씩, 1,250원씩, 2,500원 내? 이런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인세. 인세니까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받고 있죠? 능과세다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더불어 표준세율이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과세인연재의 재산이 소유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교부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보통 징수 방법을 택하고 있다. 보통 징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지서를 보내죠. 재산세는 신고하러 갈 필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제2절의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우리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을 보셨고 재산세 과세. 이 재산세 과세상을 여기에 열거하는 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가 보냐? 토지. 토지. 그다음에 주택. 또 건축물. 항공기. 선박. 이게 재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은 취득세 과세하고 뭐라고 했나요? 부, 차, 기, 입항선, 광어, 골콘, 종승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동산 그래놓고 뭐라고 했는가요? 토지, 건축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좋을 텐데 토지, 건축, 주택, 건축물, 부동산 부항선 그럼 되네. 그럼 좋을 텐데 이렇게 나눠나 보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염두에 든 포석이에요. 그리고 주택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주택은 토지이자 건축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택을 완전히 별개로 나누고 있다라는. 이 이유는 뭔가 보면요,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 체크할 건 뭐가 있는가 보면요, 주택 그러면요, 앞으로 그러면요, 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주택하면 당연히 뭐예요? 거기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는요? 어디에서는? 재산세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부속토지 포함이에요. 주택하면 포함. 그래서 주택의 토지는 토지가 아니다. 뭐다? 주택이다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지 그러면요, 이 건축물 그러면 이 토지 하면은요, 주택과 별장의 부속 토지, 또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 요거는 토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에서 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는 토지가 아니다. 또 별장에 딸린 토지도 토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도 토지가 아니다. 여기에 건축물은 역시 주택과 별장의 건축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건축물이 아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그래서 토지 하면은 주택과 별장의 토지를 빼고 또 비과세 면제받는 토지를 빼고 토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재산세에서는 부동산을 몇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나누고 있다. 나누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좀 보면은요, 토지를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2절 과세 대상을 보고 계시는데, 과세상을 보고 계신데 3절에 이 토지를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축 도살장 가면은요, 가축 도살장 가면은 도살을 해갖고 부위별로 나누고 있죠. 그쵸? 여기는 뭐 등심, 안심, 체크살, 부채살 뭐 이런 걸 나누잖아요. 그쵸? 토지도 있잖아요. 분류 작업을 좀 해야지 돼요. 토지가 잘난 토지도 있고 못난 토지도 있고 그저 그런 엄정한 토지도 있어요. 그러면 그 토지를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 그걸 그 다음에 그 저기를 한번 볼까요? 177쪽에 보면 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토지 과세 대상 구분 등또더 나오니까 거기에 토지 과세 대상 구분. 그럼 토지를요 과세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다 분류를 하고 있다.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게뭐 있는가 보면 나누고 있는 게 분리 과세 대상 토지.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있는데 분리 과세 대상 토지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1000분의 0.7. 그다음에 1000분의 2. 그다음에 1000분의 40 분리 과세야. 지금 만약에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제일 싼 부위가 어딜까요? 또 가장 또 비싼 부위 있죠. 아마 제일 비싼 부위가 안창살, 뭐 이렇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안창살이 비싼 부위 같아요. 뭐한 마리 얼마 안 나온다고 그래도 한 500g, 600g뿐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비싼 부위에 들어가는데 아주 싼 부위는요. 사태, 목, 아니면 차돌, 외기, 아니면 뭐 소고기에서 제일 양지. 양지는 고기 감, 아니, 국감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에 싸요. 근데 토지도 여러분이 토지도 재산세를 조금 내야 될 땅도 있고 많이 내야 될 땅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떨까요? 고급 오락장 같은데. 고급 오락장 같은데는 재산세 좀 많이 내기, 세금 많이 내기 하고 싶죠. 근데 저기 산골에서 농사 짓고 있어. 이런 거는 싸게 해줘야 되잖아. 아, 나눠야 되는데, 어떤 토지는요, 1000분의 0.7로 세금을 조금 내게 하래요. 어떤 것은 1000분의 2를 내래. 어떤 것은 1000분의 40을 내래. 토지 중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는가 보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있어요. 별도 합산 과세는 어떤가 보면요. 1000분의 2에서 세율이 1000분의 4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조건 1000분의 0.7을 받아라. 이것은 1000분의 2만 받아라. 이건 1000분의 40만 받아라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를 받아라. 또 여기에 있어요. 종합합산.
합산과수량은 1000분의 2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분의 5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요, 세율이 1000분의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분의 4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물결 표시가 치면 무슨 세율이라고 그랬죠? 초과 누진 세율. 그냥 1000분의 40, 1000분의 2, 1000분의 0.7, 그럼 무슨 세율이고? 비례세율이고. 그래서 우리 재산세에서는 비례세율도 있고 뭐도 있다? 누진세율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토지 한번 보세요. 토지 중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될 것들. 그건 뭐냐면요. 똑같이 만약에 볼까요? 통 크게 한 100억짜리라고 볼까요? 볼게요. 100억짜리 토지가 있다. 아, 농지가 100억이 되려면 무진장이 몇 100만 평 돼야지 100억이 되겠죠. 그런데 빌딩 같은 토지, 중심 상업적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해도 100억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100억짜리에 농지가 있다면 봐봐요. 이거는 농지, 임야, 목장 용지는 이렇게 싸게 하래요. 근데 요건을 갖춰야지 돼요. 무조건 농지나 임야나 목장 용지를 해서 1000분의 0.7로 싸게 받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일정 요건을 농지나 임야나 목장 용지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싸게 1000분의 0.7. 또 이거는 000이에요. 뭔가 뭐 공장 용지 요건을 다 갖췄다면 1000분의 2만 내래요. 그러면 이거는요. 골프장의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예요. 그러면 5골.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 내가 100억 원어치 땅이 있어요. 근데 내가 농지를 100억 원어치 갖고 있으면, 농지를 100억 원이 가져서 0.7하면 얼마인가요? 0.2하면 2천만 원이에요. 이거 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이고 0.7을 하면 0.1이면 1천만 원이고, 그렇죠? 아, 그래도 700만 원이 되겠네요. 700만 원. 700만 원, 70만 원인가? 700만 원 내고 여기는 2천만 원 내야 되죠. 여기는 얼마를 내야 돼요? 4억을 내야 돼. 볼까요? 그냥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요. 농지를 100억 원어치 갖고 있는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얼마씩 내고? 700만 원씩 내고. 공장 용지를 100억 원어치 갖고 있는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얼마를 내고? 2천만 원을 내고.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이 100억 원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매년 얼마를 내요? 4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정해놨어. 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맞네. 아니나 농지나 목장에 임야했으면 거기서 수익이 얼만큼 생겨? 수익세라며. 그렇죠? 수익이 들어와야 재산세를 낼 거 아니에요. 수익세니까. 그러니까 아, 이건 돈 별로 못 버니까. 그래도 공장은 낫네. 어이구, 이거 어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갈 때는 0.7분이 안 가져가. 농지나 임야나 목장 농지. 여러분이 뭐 농사지러 가면서 주머니에 돈 두둑하게 넣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장은 그래도 좀 더 가져가게 농사지러. 근데 이런 데 갈 때는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 갈 때는 어때요? 아, 내기도 좀 하고 하나 가야 돼. 돈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는 돈 많이 갖고 가는 사람이 오는 자리잖아요. 여기는 조금 있는 사람이, 여기는 아주 조금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야. 아주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것도 있어.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 별도 합산. 이런 것은 뭔가 보면,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100억짜리 맨땅이 있어. 맨땅. 우리 나대지라고 그러죠. 100억이래. 여기는 똑같이 나대지인데, 아니, 100억인데, 여기는 빌딩을 졌어요. 여기 토지도 100억. 여기 토지도 100억이에요. 근데 여기는 나대지야. 재산세는 어디서 더 많이 내야지 될까요? 우리 재산세는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의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고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고 각각 내는 거예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어. 7자로 돼 있잖아요. 7월에 내요. 토지는 얼마를 낸다고요? 토지는 9월에 내고 있어요. 토지는 9월에 내요. 그런데 따로 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100억짜리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어느 게더 많을까요? 여기는 이 토지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쵸? 여기는 전혀 안 벌고 있죠. 나대지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이제 이 토지를 뭐라고 그런가 보면요. 이렇게 이쪽으로 간대. 그리고 요런 토지는요. 여기로 가요. 그러면 나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고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건축물이 있는 토지, 즉 토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뭐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공장 용지나 농지이며 목장 용지로 사용하지 않지만 일반 빌딩의 토지로서 아니면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차고로 쓴다든지 이런 토지로 쓰고 있다. 사업에 쓰고 있다. 이런 토지는 뭘로 과세를 해주겠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한 재산세가 3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토지일 경우는 그런데 이런 토지일 경우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인데 이런 거는요. 거의 4천 한 800만 원 정도 나와. 오호. 나대지가 세금을 더 받네, 글쎄? 그쵸? 여기는 덜 받지. 3천만 원뿐이 안 받아.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이 사람이 돈잘 벌어요? 이 사람이 돈잘 벌어요? 이땅 주인이 잘 벌어요? 이땅 주인이 잘 벌어요? 이땅 주인. 이땅 주인이 잘 벌으니까 재산세 더 많이 내야 되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재산세를 조금 내게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빼놓은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기에 건물을 졌음으로 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겠죠. 아니면 자기 뭐 회사에 본점으로서 거기서 직원을 부려서 돈을 많이 벌든지. 그러면 임대를 하면 임대소득이 있으니까 어때요? 세금 많이 내나요? 소득세.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많이 내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 뭔 세금 내? 그러니까 너는 무슨 세금을 안 내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를 안 내니까 뭐나 완창 내. 재산세를 많이 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요. 이렇게 갖고 있다면요.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가면은 죽어요, 죽어. 무진장이 많이 나와. 무진장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얘는 종부세 가도 별로 안 나와. 왜냐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런 토지는요. 종합합산 과세상 토지는 5억 원을 초과를 하면, 5억 원을 초과를 하면 5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80억 초과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100억이라고 봤을 때 그냥 편안하게 모든 걸다 따지면 틀리는 얘기가 되지만 그냥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5억 초과분이면 얼마를 95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 여기는 20억에 대해서만 종부세 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토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니면서 봤을 때 야, 이 토지는 뭘로 과세할까? 여러분이 무조건 따지면 돼. 이거 다 빼고.
저 토지는 뭘로 과세할까? 그걸 생각을 해보시오, 한번. 여러분이 동네에 다니시면서. 여러분 집은, 이거 토지 아니죠? 주택이잖아. 그럼 주택으로 과세되는 거예요. 주택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로 과세되는 거예요. 지나가다, 빌딩이 있어. 그 토지는? 교회에 나왔더니, 지금 농사 짓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밭 갈고 있어. 농 갈고 있어. 그죠? 저기 가다 보니까 시와 공장. 가다 보니까 공장이 있어. 뭐해? 여주 같은 데 가서 골프장을 갔더니, 골프장이 있어. 그죠? 또, 정선을 갔더니, 또 강남에 또 룸사롱이 있어요. 고급 오락장. 이랬다. 이 토지는 뭐예요? 1000분의 40.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토지가요. 정신이 없네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거예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다. 홍길동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주택에는 토지가 있어도 토지라고 부를 수 없다. 부를 수 없다. 잘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만 개념을 좀 잡자고요. 여기는 합산. 종합합산이에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합산, 뭐 하라는 거예요? 도하라는 얘기네. 어떻게 도하는데? 여기 합산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합산을 하는 거군요? 시군구단위 합산이에요. 어떤 내용이군요? 조금 전에 이런 거 빌딩의 토지라고 했죠. 이건 나대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체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봅니다. 만약에 강남구에 빌딩이 두 개가 있다. 이게 만약에 100억짜리 토지라고 쳐봐요. 건물 가격은 빼고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갑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빌딩의 토지니까 이것도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죠. 이것도 별도 합산 과세. 별도 합산 과세. 갑이 빌딩이 강남구에 두 개, 서초구에 하나가 있어요. 이럴 때 이런 빌딩의 토지는 합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합산하는데 어디 있는 것만 합산해라? 시군구 단위. 동일한 시군구 단위. 여기 100억, 100억 있어. 그럼 200억이야. 200억 합산을 해. 근데 여기 있는 걸 합산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합산을 해서 이 세율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가 틀리잖아요. 이거는 100억 갖고 따로 별도로 세율을 적용시켜요. 이게 뭐예요? 시군구 단위로 합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군구 단위로 합산한다. 그런데 이런 거 농지는요. 만약에 그 뭐 당진 아니면은 뭐 서천 이런 군에 농지가 여러 개가 있어. 합산하지 않아요? 그대로 따로따로 해. 1억짜리 농지, 2억짜리 농지, 3억짜리 농지 다 따로따로 0.7, 0.7, 0.7. 그래서 뭐라고 해놔요? 분리과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과세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요 과세 대상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건물이나 토지는 여러분이 취득세에서 보셨던 토지 건축물이에요. 여기에 주택만 특이하게 지금 보는 건데 앞으로 주의하실 것딱 하나. 우리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재산세에서는 여기 주택하면은요, 고급주택도 포함입니다. 고급주택을 아주 특별한 주택으로 보질 않아. 그냥 똑같은 주택으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주택으로 봐줘요. 중과세 같은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농지나 임야나 목장 용지 돈이 언제 생기나요? 가을에 추수해야지 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토지 가진 사람은 재산세를 언제 내게 만드는가 보군요. 9월 달에 내대요.
9월 달에 내는 거예요, 토지는? 근데 건축물은 9월에 같이 내기 하면은요, 무거워서 안 돼, 무서워서. 그래서요, 휴가 가기 전에, 7월 말까지 내래. 그래서 이 건축물은 이렇게 딱 7월 받으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토지는 언제 받고요? 9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 건축물은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받아요. 근데 주택은, 주택 보니까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절반 잘라서 절반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1일날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볼 내용이 이거고, 또 하나 더, 하나만 더 정리하고요. 여기서 우리 1차적으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고 나서, 이것 중에서요, 요거, 별, 종, 추. 별, 종, 추. 이거를요, 합해 봤는데, 별도 합산 과수상 토지를, 여기서는요, 전국권을 합했는데, 80억을 초과한다면, 80억 초과분에 대해서, 여기는 5억 초과분에 대해서, 여기는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래요. 전국에 있는 걸다 합해서 이 금액이 넘는다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게, 부부지간 합산하지 않고요, 이 금액이 넘는다면 뭐또 내라? 그 훌륭한 종합부동산세를 내라는 얘기. 종합부동산세를 내라는 거예요. 내라는 근데 여기는 절대로 종부세 안 내. 또 건축물 선박한 공기도 절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요거에 대해서 완벽 분석을 시작을 해야지 돼요. 잠시 안에 요거 완벽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